네, 요거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수락 두 명이 입장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을 수락을 해야 돼서. 저기 혹시 가정통신문 이런 데 까칠한이란 표현이 나갔을까요? 네, 선생님, 제가 네. 썼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 까칠한이란 제목 때문에 이 강의가 떴어요. 네. 학부모님들도 이 까칠하다는 표현에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사실은 우리 집애 둘이거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 아이들 사춘기 때, 아, 왜 이렇게 까칠한지. 그건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제목을 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 이렇게 공감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 번호 010151 필기구는 혹시 준비해 놓으셨나요? 네, 요거 아니요. 필기구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드님, 아드님, 필기구 주세요. 그냥 놓치시면 나중에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펜이랑 메모지 주세요. 학부모 컨설턴트라고 하는 건, 제가 이 강의를 2012년부터 100번을 넘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신 어머니들,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생활하다가, 아,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자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아이들,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멘토링을 해드릴 수가 인사 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도 그렇게 멘토링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라서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010-517-2391, 요거 휴대폰에 저장을 해 두시고, 여차하면 저한테, 이거보다는 사실은 카톡이 더 좋습니다. 제가 휴대폰 문자보다는 카톡을 더잘 쓰는데, 카톡 아이디 ICTSONG예요. ICTSONG. 여기다가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를 마지막으로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15년, 중학교에서 20년, 그리고 집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평생을.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의 삶을 지금도 늘상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어려움도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고, 심지어는 유치원 애들도 가능하십니다. 예, 유치원 애들도 오디오 낯선 행동 많이 발상이요. 합니다. 시간이, 여기 수락을 지금 들어오시려고 해주셔서, 수락 세분 들어오셨습니다. 수락했고. 네, 카톡 아이디 SICTSONG 꼭 해주시고, 선생님들 답답할 때, 어머니들 답답하실 때,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아이들,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옛날 학교 시간은 45분 이런, 이 온라인 수업은 35분 이상 하면 무리가 와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들도 이거 화면 보고 있으면 금방 지치죠. 애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분까지 1교시 하고, 15분간 푹 쉬시고, 10시 55분부터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퀴즈인데, 제가 같이 있으면 제가 요거를, 이분이 오셨네. 여기 함께 있으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릴 텐데,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선물? 어떤가요? 네. 괜찮죠? 이 선물 받고 싶으시지? 네. 근데 못 드려서 좀 아쉽네요. 자, 그래도 이건
충분히 보호자 자격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3개예요. 1번, 다음은 무엇의 줄임말인가? 다음 단어는 무엇들의 줄임말인가? 1번, 코너. 코너. 코인 네, 네. 네, 지금 대기 계시고 하니까 음소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왁자지껄하게 일요일 토요일 아침에 우리 수다방으로 하자고요. 네, 음소거 하지 마시고 소리 나게 해주세요. 뭐다? 네, 코인 노래방. 아, 코인 노래방. 어, 그래 2번은 배그는 뭐? 배틀그라운드. 오케이, 배틀그라운드. 3번은 디팡. 팡팡. 디스코 팡팡. 팡팡. 팡팡입니다. 여기 대기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중이라서 1번 코너, 1번은 코인 노래방. 배그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말하고 3번은 원반이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호자 자격시험이라고 했냐면요. 자녀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학교에 찾아뒀어요. 방침인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엄마, 부모님들은 특별교육을, 부모님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교육을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제가 1년 내내 작년에 그 강의를 했거든요. 이걸 모르셔요. 코로나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거의 몇 분 정도는 이거 다 답을 하시는데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전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학교폭력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부모와 자녀의 뭐가 안 돼? 소통. 예, 소통이 안 된다는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더욱더 소중하기도 합니다. 여기 요거는 제가 미원 중에서 선생님들하고 지난주에 이번주에 가서 강의한 아이들의 수업 중 낯선 행동 6가지예요. 수업 중 낯선 행동 첫 글자만 따라 감기해 보실까요? 깃떴다 방잠땡 시작. 깃떴다 방잠땡. 이건 수업 중에 낯선 행동이고요. 근데 오늘 이건 오늘 아침 청주 어머니들하고 만나면서 오늘 새벽에 조깅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 앞에 거는 수업 중에 낯선 행동이고 집안에서의 낯선 행동은 좀 다르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요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퀴즈. 끼는 뭘까요? 끼어들기. 예.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 예.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관심 끌기.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자꾸 그 관심. 근데 그 애들이 엄마가 집에 안 계신 거를 못 참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제 상담을 받아요. 그럴 때 얘가 엄마가 집에 없으면 못 견디게 저를 찾는데 어떻게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관심 끌기에 얘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혹은 어머니께서 외출하고 집에 오셨을 때 딱 15분. 몇 분? 15분. 15분. 그 15분 동안은 절대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그 15분 동안에 절대 뭐도 하지 마. 등도 보이지 마. 등 보이지 마시고 뭐 하지 마. 애 앞에서. 10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하지 마. 몇 분? 15분. 이거 신비의 명약이에요. 그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 왠지 그 늘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바쁘시잖아. 빨리 저녁에 뭐 찌개라도 하려면 물 끓여야 되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툭 가방 던져놓고 주방으로 가셔서 물부터 끓이고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놓고 애는 하루 종일 목이 빠지게 엄마 기다렸단 말이죠.
학교에서 집에 엄마를 보고, 지금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좀 머리를 이발을 해서 그렇지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나이에도 집에 처자나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몇 분? 15분. 15분만 의식적으로 애하고 대화하는 데에 주력을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송 선생님이 나한테 정말 비기를 알려줬구나. 그러면 애가 15분을 충분히 놀아주면 됐어 엄마 가 밥 해야지. 애가 그런 나이, 애가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요거 말은 뭘까요? 말대꾸. 오케이. 오, 오늘 처음 만들었는데 다 정답을 맞춰주시네. 제가 일전에 이 말대꾸 하는 게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강의를 하러 갔나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줌마 어느 아주머니가 말대꾸 하지 마. 그러는 거야. 뭐야 또 이게 도대체 몇 살짜리한테 그러나 하고 슬그머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7살이나 먹었을까? 7살짜리한테 말대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내가 말대꾸를 하면 얘네들이 바깥에 나가서 갈등이 있을 때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말대꾸 의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시작.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토요일에 수다 괜찮다. 그러니까 왕따와 뒷담이 왜 생기냐? 특히 여학생들 따님 두신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요. 여자애들은 뭐로 싸워? 말로. 뒷담으로 싸워. 뒷담. 근데 여자애들이 왜 뒷담을 하게요? 이게 칭찬으로부터 비롯돼요. 남전하다 착하다. 이게 잘 좋은 남전하다 착하다. 고민되시지? 얌전하다 착하다는 좋은 칭찬, 나쁜 칭찬. 나쁜 칭찬. 얌전하다 착하다는 반려견에게 해야 되는 칭찬이에요. 사람을 두고서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애들이 이 뒷담 문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앞에서 말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말대꾸 하도록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말대꾸 할 때, 그래, 그랬어?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그 말대꾸 속에 의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교직 35년, 또 60년 나이 나왔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말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이거를 여기 선생님들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선생님들은 이 노래를 내년에 학부모 총회 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줌으로 총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줌 세상이 열린 거지.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기 이 노래를 꼭 알려드립니다. 특히 여자애들에게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라는 말 절대 쓰지 마시고 말 대꾸 할 때 오, 그 말 대꾸를 받아주시고 미는 뭘까요? 미 미워하다. 응? 미워하다. 네. 미워하다. 미워하다. 이건
미운 짓 골라하기. 미운 짓 골라하기. 제가 이걸 많이 봤어요. 얘네들이 이제 관심 끌기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혹은 관심 끌기에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 엄마 아빠가 자기의 희망을 무시한 경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수시로 땡땡이 치고 늦게 오고 수업 중에 나가서 PC방 가서 담배 게임하고 담배 피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걔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제가 뭐 밥 사주면서 그냥 한 두 번 밥을 사줬더니 얘가 이제 슬슬 미안해졌나 봐. 어른들이 밥 사줄 때 노하우가 있는데요. 밥 사주면서 무슨 잔소리 하시면 안 돼. 그건 본전을 금방 뽑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밥을 한 두 번 사주니까 애가 미안해진 거야. 그러니까 지가 막 부담스러우니까 지가 말을 해요. 뭐라 그랬는지 잘 들으세요. 선생님,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에잉? 꿈이 없다니? 왜? 어쩐 일로?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축구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빠가 그러셨어요. 야 인마, 너 띵박질도 못하는 게 축구선수 어떻게 하냐? 네가 FC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아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논리적으로 아빠 말을 아빠 말에 대들지 못했겠죠? 네. 네, 대들 수가 없는 거야. 아빠 말이 말하는데 띵박질도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는 안갚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적극적으로, 이 다음이 대들기인데, 적극적으로 아빠한테 대들 용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한 거예요. 애들이 낯선 행동하는 속에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학교 폭력 가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아빠가 미워서, 엄마 아빠가 미워서 폭력을 행사해버립니다. 이어폰 줄까? 자, 어떠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 그럼 우리 애도 미운 짓을 골라하는데 그러면 얘가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 서운해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아이가 자꾸 삐딱선 타고 미운 짓 골라하고 이럴 때는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고 자 거의 엄마나 아빠가 애의 꿈을 좌절시킨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네. 조금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뭐 해야 한다 아이에게 정식으로. 아이만 네. 네. 그래야만 답이 나와요. 지금이라도 몇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지금 4, 5, 6, 7, 5, 6, 중 2, 3, 고 1, 6년을 복수한 거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이거 잘 들으시고 어머니들도 주변에 어떤 애가 자꾸 삐딱선을 타. 엄마 아빠 미운 짓만 골라해.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그걸 살펴봐라. 이렇게 그리고 사과 꼭 해라. 정식으로 사과해라. 저는 우리 아들한테 어릴 때 네 살 때 애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 저기 있어요. 다들 장난감 보면 다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서 뭐 가벼운 뭐 행동이었지만 그게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놓더라. 제가 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일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그리고 뭐 벌써 몇 년 차예요? 13년이 지난 이후에 사과를 했는데 그때부터 애가 저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줘요.
그 전부터는 저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아빠가 들어야 되겠다. 엄마가 들어야 되겠다. 어? 아빠들도 내가 나하고 대화를 안 해 이상하게. 그럴 때 뭐 살펴보세요. 얘가 내가 얘를 뭐 실망시킨 일이 없나. 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드디어 걔는 뭐 얘가 막 어떤 제가 담임할 때는 엄마가 와서 저한테 막 울어요. 애가 못 돼가지고 애가 이기적이어가지고 응? 제가 애를 응? 너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더니 애가 엄마 두 팔을 꽉 잡았어. 기운이 누가 더 세? 애가요. 근데 애가 더 기운이 센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분해가지고 엄마가 어? 응? 내가 이래 가니까 막 치를 떨면서 막 저한테 와서 울더라고. 그래서 엄마 이제 애 그런 식으로 훈육할 시간 지났어요. 이제 대드니까 이제 화가 났는데 그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대드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귀신 신하다 까먹는 소리 같죠? 네. 애들이 대드는데 거기 무슨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아, 요거 제가 뭐 어머니도 채팅창 이용해 보셨나요? 네. 채팅창에 채팅창 어디가? 아, 네. 네, 있어요. 채팅창 여기 있죠? 네. 채팅창. 채팅창에다가 채팅창 어디서 채팅창. 저도 줌을 지금 잘 줌을 잘 써보질 않아서 채팅창에다가 이제 초성 퀴즈를 드릴게 답을 써보세요. 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대든 것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대들은 지읒 시옷하지 않는다. 지읒 시옷하지 않는다. 지읒 시옷하지 않는다. 잘한다. 준서야 이리 와봐. 마우스 움직이면 밑에 떠요. 네. 네, 정답입니다. 아, 자살. 네,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어머니 그 엄마들한테 애가 막 엄마랑 싸우는 그런 엄마 그 있으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지금 이 단계에서 애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애가 어떤 행동,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정도가 되면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 근데 전문 상담 가시기 전에 누구를 이용하자? 선생님이요. 네, 저 하도 상담을 많이 해서. 상담하면 이렇게 저는 정리 익명으로 완전 익명 가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만 보내드려도 되니까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잠자는 것이 애들이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잠을 잔다 그러면 올 때는 꿀의 냄새를 좀 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얘기죠? 네? 근데 어머니들은 애들의 우울을 잘 간파를 못해요. 우울. 왜냐면 청소년들은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가면 우울증? 한번 같이 해보실까 시작? 가면 우울증. 가면 우울증이야. 네, 그래서 몰라요. 근데 애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짱나. 몰라 짱귀몰 다 같이 시작
짱기물, 짱나 귀찮아 몰라 엄마 됐거든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거기 우울의 냄새를 맡아보셔야 돼. 우울할 때 애들이 잠을 퍼대잡니다.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라 눈뜨기 싫어서 자.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울이 있어. 그 제가 우리 애가 우울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여자애들 그 복잡한 관계 있잖아요. 어디로 네. 붙을까?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있을 때. 맞아 맞아. 응. 그럴 때 이 수준이 들어오시네. 네. 이 학교는 지각해도 괜찮아요. 아주 착한 선생님이죠. 여기 그 제가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때 집사람이 자꾸 애를 깨우다가 싸우는 거야. 애는 눈뜨기가 싫어. 학교 가기가 싫어.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전문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 무슨 검사하잖아요. 거기에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나온 거야. 그 어떻게 나도 어쩌지 못하고 집사람도 어쩌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잠을 깨우기로 했는데 아,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문구점, 왕구점을 갔다가 요런 걸 발견했어. 네. 자, 요거는 검색하세요. 뽀로로 마이크. 뽀로로 마이크. 그렇게는 너무 다 컸는데. 선생님들은 뽀로로 마이크 요거 필수품이야. 네. 애들 깨워 학교에서 잘 때 요거로 또 어머니들도 뽀로로 마이크 공동 구매하셔서 애들 깨울 때 아침에 귀에다가 싹 갖다 대. 근데 수업 시간에 요즘 어머니들 아시나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졸지 않습니다. 푹 자. 아시죠? 응. 학부모 총회 하는 날도 가서 보고 수업 공개하는 날도 가서 보고 푹 자는 놈들이 있어. 졸지 않잖아. 너무 푹 자가지고 제가 이거를 귀에다 이렇게 대줬더니 신기하게 눈 감고 웃어. 애들이 뽀로로에 대한 호감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요거 잠자는 아이는 잠자는 아이랑 싸우지 마시고 이걸 쓰셔라. 저는 어떻게 깨웠냐면 우리 딸한테 우리 딸 깨울 때 여기 문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어머니들 기억하시나요? 무슨 소리? 월드컵. 얘가 월드컵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령이 있어. 우리가 사춘기에 까칠한 애들과 살아남으려면 요런 사소한 팁들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가출. 네? 가출? 가출이 가출. 가출. 근데 가출에도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 가출하는 거는 가출하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관심이 있나 살펴보는 거고 이제 그때가 진짜로 이제 멀리 떠나기도 하긴 하지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그리고 요 가운데는 결국 보면 끼어들기 말하기 뭐 말 대꾸하기 미운지 골라하기 하는
대들기. 애들기 잠은 퍼대자기. 가축. 가축. 이 여섯 가지 중에 아무 우리 집에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미리 나가셔도 돼요. 알고 보면 결국은 이 속에 이런 낯선 행동 속에 무엇이 있더라? 무슨 감? 이응 감이 있더라. 무슨 감? 우울감. 우울감. 뭐가 슬픈 거더라. 제가 교직 35년 있으면서 애들 낯선 행동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보면 제가 애들한테 화낼 그런 카리스마가 없죠? 얼굴이? 히데프테하죠? 그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애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 슬프구나 애들이. 그걸 알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그 처방을 이렇게 내린다. 이것과 이것이 우울감의 핵심이다.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이 우울감의 핵심이다. 우울감 치료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자존감. 자존감 금방 나왔어요.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이 애의 적절한 소속감은 내가 뭔가를 해야 소속감이 생겨요. 아이에게 적절하게 이 집안일을 뭐 하게 하고 용돈도 좀 주시고 용돈을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하셔. 그렇게 물적인 보상을 하면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성장하면서 그것이 내적으로 성장합니다. 내적 동기가 되니까. 그리고 절대 그거 적어놓으세요. 형제 자매 간에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이 말 쥐약이에요.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이가 집안일 도와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2교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감. 근데 자존감을 키우려면 부모님이 애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읓치읓. 뭘 해줘야 돼? 칭찬? 그렇죠. 칭찬인데 어머니들의 고민을 제가 잘 알아.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그게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90% 정도가 그 고민이야. 그 제가 칭찬을 왜 못해? 그 비기를 to be continued. 2교시에 정말 손쉬운 그 칭찬법, 칭찬하는 방법, 칭찬하는 비기를 알려드리고 칭찬만 해서는 되지 않지. 제대로 혼내는 거 배우고 싶죠. 제대로 혼내는 거. 그다음에 이 애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35분이니까 남았어요. 35분이니까 15분 쉬시고 10시 50분에 만나면 어떨까요? 네, 좀 물도 좀 드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10시 50분에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어머니들은 청주의 강사야, 강사. 그러니까 요거 파워포인트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청주에서 혹은 준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50분에 뵐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2교시가 더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